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쿨 청초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쿨톤이신 분들이 많았던 건지 인기가 조금 있었어서 그만큼 또 웜톤 분들께서도 이런 메이크업을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또 본인 피셜이지만 웜톤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웜톤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저만의 꿀팁을 얹어서 웜 청초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해볼 제품은 CG스킨의 아이딜릭 필즈입니다. 성분표 봤을 때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정제수가 첨가되어 있지 않대요. 보통 화장품들은 아쿠아, 정제수가 맨 앞에 있잖아요. 이거는 귀리가루 추출물이 7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귀리가루라고 하니까 발랐을 때 되게 뻑뻑하게 펴발리거나 좀 찐득하게 발리는 느낌이 들것 같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세럼 느낌으로 발리다가 흡수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피부에 안착이 되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펌핑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회화나무 추출물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묽은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짠 걸로 일단 얼굴 전체를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고요. 텍스처가 다음 크림 제품을 조금 더 부스트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르고 다 흡수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짜서 내가 더 쉽게 건조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코팅해주듯이 한번 더 발라줘요. 나머지는 목에 연결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안에 귀리가루 추출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자극받거나 불구스름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가장 큰 제품이에요. 자, 이제는 크림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에르츠틴의 리제너레이티브 실트 크림입니다. 처음에 딱 읽고 내가 잘 읽은 거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독특한 브랜드명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로 의사분께서 피부와 건강을 좀 되찾자는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크림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보적인 성분이 있는데요. EGF 리포좀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좀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에요. 가장 큰 효과로는 건조한 피부를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크림이고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내내 되게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공색소나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뭔가 연고를 바른 느낌이고 텍스처는 연고인데 바르고 나서는 그냥 수분크림 바른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마스크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데노신이랑 베이스 투 컴플렉스 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청초한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우 느낌을 연출해주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코트 메이크업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평소에 좀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투명한 피부 표현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에는 눈이나 코 주변에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발리면 되게 두꺼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나 스펀지에 남아있는 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컨실러를 사용해서 아이백이나 코 밑에 붉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 쓰는 컨실러 부분인데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팅을 넣어볼게요.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제 피부보다 밝은 컨실러가 필요하거든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약지를 사용해서 도장처럼 찍혀 나오도록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시고요. 내 얼굴에서 그림자가 밝아졌으면 하는 부분을 노려서 아주 얇게 톡톡톡톡 뭉친 부분을 풀어주세요. 아주 밝은 컨실러를 약하고 얇게 투명하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피부 표현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꼭 필요한 부분만 파우더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제 색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파이버가 살짝 들어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결을 위쪽으로 살려줄게요. 홀리카홀리카의 원더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레드브라운을 사용을 해볼게요. 아직도 판매를 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눈썹을 약간 붉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런 약간 레드브라운 컬러가 눈 전체적인 느낌을 화색을 좋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색조를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이 제품은 진짜 많이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제형이거든요. 근데 컨투어링을 좀 확실하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익숙해지시면 이 제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체의 색감 밸런스를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 거예요. 요즘에 제가 여기 브랜드에 조금 꽂혔거든요? 이 브랜드가 블러셔 색깔을 너무 예쁘게 잘 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컬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때요? 그럼 두 개 섞어바를까요? 좋아. 섞어바릅시다. 좋아요. 메인 컬러를 얘로 가운데에 발라주고 얘로 경계를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섞어발라볼게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사놓고. 이 라카꺼는 경계가 안 져서 너무 좋아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 얼굴 중앙에 좀 강하게 발색을 해볼게요. 이거 색이 되게 묘하다, 그쵸? 약간 핑크도 아니고 코랄도 아니고, 그죠? 이쁘다. 역시 이 눈 밑에 딱 바르는 게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이렇게 얼굴 거의 중앙에다가 이제 메인 컬러를 발라줬고요. 자 이제 좀 따뜻한 컬러를 이 외곽 쪽으로 살짝 펴줄게요. 아이섀도우는 오늘 골드 글리터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매트 베이스 음영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펄이 잘살수 있도록 손으로 발라볼게요. 요즘에 브랜드에서 약간 이런 텍스처가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 좀 글리터 섀도우는 부담스럽고 또 매트는 텁텁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웜한 느낌의 메이크업에는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늘도 두껍지 않게 점막 위주로 먼저 채워줄게요. 솔직히 중앙 부분만 잘 채워주셔도 됩니다. 라이너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아주 밝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해 볼게요. 그다음에 눈꼬리를 눈매에 맞춰서 연장시켜줄게요. 지금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사실 끝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페이크래쉬를 그려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서 BT의 스테이쉴드 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끝에만 그려줄게요. 원래는 뭐 쉐이딩이나 하이라이터 이런 단계인데요. 사실 청초하면 생각나는 느낌이 되게 맑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좀 텁텁하게 남기는 것보다 이런 광을 내줄 수 있는 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바를 때에는 반짝 빛나는 부분에만 발라주는 게 되게 예뻐요. 콧대에 살짝 해주면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오버립 단계를 밟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립스틱을 두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거든요. 베이스로 이렇게 발라주고 약간 칠리 계열의 MLBB? 그거를 덧발라서 레이어드로 발라볼게요. 그다음에 약간 진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것도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거의 변화가 없네? 그래도 예쁘다.
한번 해줘요. 어? 예쁘다. 머리 와당탕탕 거리면서 웃었어. 진짜 너무 웃긴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